선지를 너무 오래 삶으면 딱딱해진다고. 딱딱하면 맛없는 거래요. 여긴 어때요? 여기 오늘 딱 맞는데 별로 핫달하잖아요. 퍽퍽하지도 않고 쫄깃하면서도 진짜 맛있어요. 예, 싱싱하네. 예. 굉장히 부드럽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탱탱 탱글탱글하다고 그러나? 굉장히 맛있어요. 아니, 쌀 한 가마리 짊어지고 어디 가시나요? 아하,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고정해 밥을 지으신 거군요.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맛입니다. 그 현미와 그 백미의 그 중간이에요. 윤기라든가 그런 게 약간 떨어질지 몰라도 맛과 어떤 영양 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때 현란한 손놀림이 포착되고 팔질의 전승이라고 해야겠다. 사장님 원래 좀 요리를 하셨어요? 20년 했나?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서울에서도 요리 공부 겸 해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제주도는 어떻게 내려오신 거예요? 좋아서요. 제 고향이고. 아, 여기가 고향이세요? 네. 또 다른 밥도둑의 등장을 알리고 불고기와 당면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가진 채소로 담백함을 더하고 짭조름한 감칠맛을 더했으니 아우, 맛있겠다. 폭신한 두부가 황금갑을 둘렀는데요.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고소함의 향연. 바로 아까 옆밭에서 할머니가 따다주신 건데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금방 담근데요. 소금만 넣어도 맛있지. 자연이 주는 신선한 재료, 그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것이 비법 아닌 비법. 나쁜 것은 일체 넣지 않습니다. 다 직접 하시네요. 반찬은 몇 가지나 나와요? 한 8가지예요. 고추 하면 고추 무치고, 뭐 애기배추 중요한 애기배추 무치고. 그때그때 나는 재료에 따라 다른 거네요. 네, 반찬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이 집에서는 매일 바뀌는 8가지 반찬이 무한 리필. 정성이 깃든 푸짐한 밥상을 3,500원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진한 국물에 갓 지은 밥 한 구기 뚝딱 말아넣고 매콤한 김치 올려넣으면 그래, 입맛이야. 정갈하고 소박한 이 집 음식들 어느 것 하나 귀리하지 않고 조화로운 맛을 낸답니다. 꽃집에 딴 데 가면요, 꽃하고 된장뿐이 안 줘요. 깍두기하고. 아, 그럼 여기 잘 나오는 거예요? 그쵸. 전국 어디 가도 이렇게 이 싼 거에 이렇게 반찬 나오는 데는 없을걸요. 강추입니다, 강추. 꾹! 아, 진짜 평소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 진짜. 평소 거짓말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재료로 진하게 우려낸 선지 해장국이 3,500원. 남는 게 있을까요? 근데 남는 건 있어요? 설거지가 많이 남죠. 설거지? 아. 야. 그냥 뭐 먹고 살 만큼 정도? 먹고 살 만큼은 남아요? 예. 점심시간 끝나기 무섭게 바삐 몸을 움직이는 추이장. 또 어디 가세요? 바닷가에요, 바닷가에. 바닷가요? 고기잡이 배가 들어오는 시간. 바구니 하나 비장하게 챙겨들고는 아이고, 또 뛴다, 또 뛰어. 발빠른 주인장이 노리는 것은 커다란 요 녀석들 아니죠. 크기는 작지만 싱싱한 요 녀석들이 바로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것저것 골라 담는데요. 금방까지 살아있던 거라서 다 회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갈치도 있고 뭐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이건 고줄맹이. 어랭이요. 갑오징어예요.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에 와야지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크기는 작아도 제주도 바다에서 건져올린 자연산 활어라는 사실.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왠지 모르게 허전한 이 느낌. 네. 돈 안 내세요? 저희 동네잖아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나요? 이야, 주인장 오늘 개 탔네, 개 탔어. 두둑해진 가슴 안고 서둘러 도착한 곳, 지인의 밭인데요. 고추를 따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주인장, 요리가 전문 분야 아니었어요? 보세요, 상품성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 멸치 넣고 볶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맞아요. 아침에 같이 가져온 생선이나 이런 거 넣고 뭐 조림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니라 이럴 때 쓸 때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